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을 시켜야만 하나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모여있는 광복회가 반대하는 사람을 꼭 독립군 기념관장을 시켜야만 되나요? 뭐 염장을 지르네 이거야. 이제는 네. 내가 볼 때 뉴라이트에서 백수가 없어 거의. 아~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취직했어. 이런 분만 백수라니까. 광부화가 됐거든요. 우리 때 장관을 수사를 하고 고발을 해서 실제 구속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정부를 손대갖고서 장관을 감옥 보내놓고 하니까 지들이 싸르고 싶은 사람도 못 잘라 지금. 지금 한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그들였어. 임기 다 됐어. 아니, 임기 지났다니까. 아니 이게 내 얘기는. 아니 화를 내세요. 화를 내. 한없이가 위한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오늘도 잡담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은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여행 이야기로 뭐 꽃이 피었습니다. 네, 어떤 여행지를 이렇게 재밌게 다녀오셨는지 김성태 전 대표님부터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 중앙아시아 또 사실은 서서 82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건설 노동자로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네, 네. 83년 그때 한 2년 했죠. 그런데 네. 그 싸대기라는 이유... 술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네. 네. 아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의원님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의원이한테 의원님이라고 자기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네. 자 사우디 다녀오셨고요. 간밤에 좀 술이 좀 가했네. 네, 중앙아시아 많이 다녀오셨고요. 네, 이제 사우디 제가 한 네. 2년 근무했고 이제 그 까레스키 이제 고려인 아, 네, 고려인 그 네. 연해주 그 2주 그때 그 경로를 네. 저단에 논문을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쪽을 한 열 번 갔죠. 네네네. 아, 나라 돈으로 다녀오신 거죠. 개인 돈. 아, 개인 돈은 아니네. 그때 그게 정치인 하기 전에. 은퇴하면 중앙아시아 가야 되는 거죠. 정치 하기 전이죠 한참. 네, 거기 괜찮죠. 요즘 정도 날씨는. 아, 지금 김종대 의원이 오늘 빠졌잖아요. 그죠? 네네. 지난주 이제 카자흐스탄 간다고 그러는데 카자흐스탄 정도는 좀 시원해요. 아, 시원합니까? 그 위에 이제 텐산 산맥 줄기가 아하. 카자흐스탄을 지나가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우즈베키스탄은 지금 엄청 더워요. 아 그렇습니까? 왜? 네. 웬만하면 뭐 곽튜브보다 훨씬 더 빤히 성태입니다. 정치 얘기를 좀 이렇게 신나게 한번 해봐요. 빤히 성태.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알았어요. 내려오면은 이제 그만해요, 이라크 그만해. 쪽으로 이렇게 하면 고원지대 그쪽은 좀 시원해요. 아, 파미르 공원 가야죠. 근데 네. 사우디 쿠웨이트 쪽은 또 엄청 더워요. 사우디 쿠웨이트 누가 봐도 덥고. 더워 보입니다. 네. 거기는. 자, 지금 그래. 한 50도 올라가죠. 만만치 않게 또 해외에 많이 또 방문 경험이 있으신 우상호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좀 저는 외통일을 두 번 해보고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와, 부럽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하면서 세계의 그 관광 정책 연구 아, 차 네. 정말 아름다운 관광 정책을 연구하려면 관광지를 가야 되죠. 그렇죠. 문화재 정책을 연구하려면 문화재가 그래서 갔는데 제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오. 곳 네. 다 알지만 네. 사실은 잘 안 가게 되는 어디에요? 첫 번째 이집트. 아, 저 가봤습니다. 이집트 룩소르는 꼭 가보셔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음식 페루 하면 이제 네. 그 마추픽추를 가는데 마추픽추. 저는 마추픽추보다는 네. 리마의 음식. 아, 저 거기 가봤습니다. 리마는 지금 어이 다 가봤네. 국편도 아닌데 다 가봤어. 리마가 그 미슐랭 네. 세계 50위 안에 든 미슐랭 50위 중에 10개가 리마에 있어요. 리마 그렇게 맛집 많아요? 싸 더블 또 더우는. 아. 불란서보다 10분 내 가격. 불란서 나옵니다. 양고기 구라파 나오게 생겼습니다. 양고기 요리 특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페루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의 강국, 멕시코 이런 데 가지 마시고 페루를 가면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줘. 아. 한국을 너무 사랑해. 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베루는 저 베루 타고 가면 되죠? 아 네. 베루 가면 되죠? 아좀 네. 유머라고 지금 네. 그 나고 있는데 네. 찾고 있어요. 바로 식어버렸어. 여기 장르가 좀 문제가 있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자연 환경과 네. 조그만 소도시가 어우러진 나라로는 확실히 제가 권하는 건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아, 여기 이거 안 가본 데가 없어. 이 사람 진짜. 아니 언제 기자생활 언제 했어? 그러면 도대체 거기 어떻게 갔어? 아 처자식이 없을 땐 날라다녔어요. 아니 블랙 요원입니까? 아, 크로아티아가 또 좋아요. 그렇죠. 아유 이거는 네. 소도시들 가면 또 가고 싶은 나라. 아 크로아티아. 아. 크로아티아. 정말 아름답죠. 네. 크로아티아 유명한 두브로브니크.
너무 옛날. 그 내가 어제 저기 어제 그 올림픽에서도 네. 미르코 크로카비 어제 여자 태권도 할 때 네. 네. 크로아티아 여성 선수를 응원했어요. 아. 크로아티아를 잊지 못해서 내가. 내가 루마니아 친선협회 장만 12년을 한 사람. 아 그래요. 아하. 루마니아. 네. 루마니아 체조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드라큘라 아닙니까? 네. 아, 루마니아는 예전에 그 체조 요정. 네. 네. 아 무슨 비친가 뭐 있었는데 아, 사마넨코인가 아니. 뭐 있잖아요. 코마네치. 코마네치. 나하고 동갑이요. 코마네치가. 크로아티아면 모르겠지만. 의원님은 동갑이에요. 네. 그냥 비치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코마네치 때문에 루마니아 신선협회장을 했는데 루마니아를 가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냐 했더니 망명을 했더라고요. 미국에. 아 그래요. 망명을. 그 나라가 싫어서. 그래서 네, 아 네, 이게 네. 여러 가지 뭐 얘기도 어쨌든 휴가철이라 잠깐 또 해외 얘기 있습니다만 그 이 정말 몇 개의 나라는 페루,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같은 이집트. 경우는 아이고. 가면요 사람들이 예. 아주 순수해요. 아 크로아티아가요? 네, 순수한. 때묻지 않았어요. 사기들 안 당해보신 건 패키지 다니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 뭐 이렇게 소매치기 당하고 이런 거는 네. 그건 대개 그 나라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해외 원정 소매치기단이 많아요. 아 맞아요. 유럽은 네. 진짜 네.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그 나라는 그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집시들도 많고 그런. 네. 네. 집시 비하 반언좀 네. 삼가주시고요. 비하하지 않았어. 집시가 많다고 그랬지. 비하발언 안 했어. 정치인이 하면 다 비하발언을 들으시나 봐. 이치현 씨. 저희 무슨 네. 말 하면 자꾸 협회에서 항의 와가지고 집시협회 항의들어. 집시협회가 있습니까? 아, 있을 수 네. 있죠. 아, 근데 저희 인사를 못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최인경 기자는 네. 정말 해외를 왜 이렇게 많이 다닌 거예요, 근데? 아, 근데 제 전생 같이 느껴지는데 네. 저는 그 파니보틀인가요, 그 여행. 네네네. 네. 저도 그 급으로 정말. 어, 진짜? 아, 그러니까 그 많이 다녔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저렴하게 정말 거지같이 대학 시절에 패키지가 아니라 혼자 다닌 거죠. 대학 시절. 네, 그러니까 뭐 도미토리에 뭐 막 13인실에 들어가서도 뭐 만 원이면 하루 자고. 거의 한비합니다. 그렇게 네. 많이 다녔어요. 오, 대단하시다. 부럽습니다. 하여튼 많이 다니시네요. 여행 얘기 했거든.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진짜 다닌 데가 없죠. 아, 저는 일본만 네, 이렇게 지한파입니다. 거의 뭐 지금. 일본이죠, 반. 네, 일본은 뭐 일본 진짜 요즘 한일 관계 급격하게 개선됐잖아요. 네. 일본 종편 방송들 뭐 일본 가수들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같이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네. 네. 사실상 한국에 지금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 일본에 거의 다 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북해도 그것도. 네. 네. 네? 그러니까 북해도 가면은 삿포로 근근 인근에 가면은 네. 한국 사람들밖에 없었다. 골프장이. 지금 분위기 스윗 마상입니다. 네. 중요한 사인데. 네. 아니 그런데 그 네. 그만이 해야 됩니다. 네. 그 일본이 정말 길어요. 정말 깁니다. 위아래로? 위아래로 너무 일본님만 아는 새로운 정보예요? 아니 콜럼버스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식이 이게 북해도 이쪽하고 규슈 쪽하고 차이가 또 커요. 아. 그런 말하시죠. 음식의 차이도 아. 한번 느껴보시고 아. 하려면 아. 뭐 가까운 일본도 좋아요. 네? 성태 투어도 아니고 아니 여기가 우리 또 상미 씨가 아니 사실 이 두 분 복장 때문에 시작된 얘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복장이 화려해서 떠나고 싶습니다. 네. 네. 나한테 책임 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과 함께 요즘 워낙 또 정치권 안타깝게 보고 계시니까 네, 관련된 뉴스들과 함께 논평 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DJ 사저 매각 후폭풍입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큰데 사실 해결 방안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DJ 사저 이제 그 카페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박물관처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홍걸 삼남이 이제 이걸 팔고 나서 네. 근데 이제 민주당도 이제 그동안은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가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비를 들여서라도 문화유산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 듣고 나서 김홍걸 그 씨 입장 같이 듣고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그 정신이 대한민국의 공익과 국익에도 맞닿아 있는 만큼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대한민국 공공재산 문화 역사의 산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김원걸 씨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전 의원이 그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팔게 되었느냐 이 맥락을 쭉 설명을 했는데 네. 상속세는 17억 원이 나왔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부채가 많았다. 이걸 내지 못해서 세무서에서 1년 이상 독촉을 받아왔다. 이걸 내가 못 내면 체납자가 되는 거고 지분 경매로 넘어가는 거다. 네. 이게 이제 하나 이유였고, 그다음에 내가 이 집을 계속 어떻게든 유지한다고 해도 이건 폐가다. 지금 아무도 살지 못하고 소유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그 또 서울 반포에 본인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서대문구 대현동에 건물이 있고 그럼 그거로라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이 반포 아파트는 대출을 낀 채로 내가 실거주 중이다. 그러니까 더 대출을 받기 쉽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 같고 네. 서대문구 대현동의 이 대지와 건물은 10년을 내가 팔려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금을 해서라도 이거를 뭐 유지할 수 있지 않았냐? 모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다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사재를 터겠다고 했는데 네. 저한테 한 번도 전화를 주신 적이 없는데 전화 이 새로운 매입자와 상의를 안 하신 상태에서 무슨 해결책을 내겠다는 건지 어리둥절하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얘기했어요. 김홍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제 뭐 굉장히 큰 또 인물이시기도 했으니까 그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DJ 사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또 충분히 뭐 먹고 사시는데 큰 문제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기부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되더라도 기부 이제 이거예요. 저도 네. 뭐 이거 좀 내용을 좀 알잖아요. 네. 저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영입자였고 네. 그 형님들하고도 알고 또 이 가족 간의 이 갈등 좀 알아요. 예. 네. 이건 100% 김원걸은 잘못한 거예요. 아 100%. 아 김원걸 의원 네. 이거는 김홍업 그 저 형님이죠. 그 네. 김원걸 형님 전 의원. 네. 네, 이호 여사나 저 범동교동계가 몇 번 거중 조정을 했고 준 합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자체의 건물은 상업적으로나 일반인에게 팔아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이 소위 말하면 그 이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훼손되거나 그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한다. 아, 가이드라인이 있군요. 그거는 이호 여사님까지 포함해서 그 유언이기도 하고 유지시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속세 문제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근데 문제는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내놓으면 돼. 네. 그러면 국가가 매입하든 모금을 하든 다 준비가 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 중에 하나가 일산 정발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고양시가 매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놓기만 해주면 소유자가 네. 네. 그러면 서울시든 국가든 아니면 우리가 모금을 하든 충분히 그 건물을 매입할 돈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요. 안 내놨어요. 김원걸 소유 명의는 김원걸 의원으로 네. 돼 있어요. 네. 그럼 명의자가 이걸 그럼 내가 내놓으면 어쨌든 당신들이 이거 공짜로 내놓을 수 없으니 그거를 실뭐 시가로든 뭐든 웨입을 해주면 그 돈을 김원걸 의원이 받으면 돼요. 그 돈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 형제 간에 분배를 하든 일부를 예를 들어 상속세를 내고 예. 본인이 일정한 이익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런 의사가 없었어요. 김원걸 의원에게. 아. 근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양반 말 잘 들어야 돼.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예? 동교동 그 선배들과 김원걸 의원 사이에도 대화가 있었는데 김원걸 의원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이것도 이렇게 되면 팔기 전에 예. 다시 김홍업 의원이랑 공교동계 김대중 대통령 함께했던 분들을 모셔놓고 내가 이걸 팔 수밖에 없다. 그러니 형님들이 어떻게 하실 거냐. 네. 아니면 난 팔겠다. 그렇지. 뭐 대책을 내어주지 않느냐 나는 이걸 팔 수밖에 없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안 알려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단 기본으로는 김원걸 의원이 잘못한 거다. 두 번째 지금이라도 이게 만약에 무너지거나 허물거나 뭐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안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매입하신 분이 그걸 박물관에 전시관으로 쓰겠다고 네네네네네. 하니 그러면 이건 분명히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죄를 낸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안 가는 얘기고 박지원 선배 그럼 전재산 내놓으면 그분은 어디서 사셔. 그러니까 아, 집은 두고 그거는... 현금만 내겠다고 하셨던데. 아 그래? 예금을 내겠다. 한 7조 예금 전재산. 네네네. 네. 은행이.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면 그렇지. 아,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책임 논쟁보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보존할 거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네네.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그걸 먼저 잘 정리해서 이번에 매입하신 분을 잘 설득해서 그분의 뜻도 빛나고 또 이걸 영원히 공적으로 남길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주도가 돼요, 그거는? 아, 그건 당이 나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 네. 누가? 아니 근데 같이 의논을 해줘. 올해가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어서 네. 그 위원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위원회가 당이 나선다기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고 사랑했던 그런 위원회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 사실 저도 이제 저 큰아버지님 댁이 이제 동교동 지금 김대중 네. 대통령 이제 가까이 사주 가까이 네. 살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명절 때 뭐 큰아버지 댁에 뭐 여름에 또 이렇게 들리고 하면서 네. 거길 그 골목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익숙한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송기정 기념재단 대표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DJ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특사로서 이제 평양을 가기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벤트가 뭔가 좀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남북 관계 이제 국민들 차원에서의 어떤 교통 소통 교류하는 그런 이벤트. 그래서 이제 송기정 선수가 우리 조선인 최초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네. 사람이에요. 이분은 출신이 신의주입니다. 신의주. 예, 신의주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이 동교동 사절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면서 문산에서 개성까지 딱 마라톤 코스가 나와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마라톤 코스를 남북 평화 마라톤 송기정 남북 평화 마라톤 대회 개최 제안서를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 송기정 얘기가 왜 나와? 주제로 아니, 나 이야기를 들어간다. 자, 그래서 주제가 아니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도 네. 있는 네. 그 동교동 사전은 네. 미당 정치인들에게만 네. 이렇게 뭐 의미 있는 곳이 아니다. 의미 있는 곳이 아니고 아, 그렇죠. 참 네. 여러 가지 애한 뭐 참 뭐 네. 추억이 있는 곳이죠.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이번에 김홍골 의원 그러면서 너무 이런 내용들이 또 이제 민주당 내에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선수들 금방 나와요. 네. 사실상 김민석 의원처럼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죠? 정치 인물을 그분이 했거든요. 네. DJ가.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번 18 전당대회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어? DJ 뭐 이런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네. 이걸 어? 이재명 네. 전 대표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걸 뭐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 뭐 이랬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뭐 언론 플레이 하고 있고 네. 또 뭐 정청래 최고위원은 뭐 이 국가 문화 뭐 자산 네, 이렇게 네, 만드는데 뭐 마포가 매입한다고 거기는 거기 저 지역구니까 뭐 지역구도 하지만 뭐 그렇게 너무 또 정치적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아까 우상호 의원처럼 이건 뭐 김홍걸 의원이 이제 이호 여사 작고하시면서 이 막내가 되나니까 네. 그래서 그걸 명의가 이제 그 자식 명의로 이제 간 건데 네. 근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은 네. 참 민주당도 너무 그냥 이거는 별로 없어서 관여하기가 좀 어려워 이 네. 상황이 되니까 네. 네? 이게 이제 DJ 간주 사가지고 산 사람이 네. 이걸 거기다가 뭐 뭘 하지는 않고 네. 또 뭐 유업을 이어가는 전시장도 되고 네네. 뭐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유료로 한단 말이야. 네? 아, 카페나 뭐 이런 거 하면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네. 그런 거는 안 한다. 그 대신 네. 뭐 이렇게 전시관을 만든다.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민주당이 대책이 없잖아요. 요지가 뭡니까 대표님. 그런데 내 요지는 이런 거야. 홍기종부터 시작해서 앞에까지 이 정도로 내용 없으로 이 정도면요 이상민한테 부탁해 네. 되거든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이거는 사실은 선성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거 민주당 내의 가시거리지. 아, 정치 전체 판에서 다룰 가시거리는 아니다. 아, 예. 아 근데 저는 그 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의원의 인터뷰 중에 하나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네. 그 전에 이야기들은 다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니까 뭐 새롭진 않았는데 지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이 조명할 때는 다들 해결할 것처럼 한마디씩 그럼. 하지만 관심이 썰물처럼 빠지면 다 맞아. 모른 척하기 때문에 맞아. 이제 와서 뭐 사죄를 내놓는데 뭐 당에서 뭘 한다는 게 자기는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런 김홍걸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좀 귀에 들려요. 아니요. 우상호 의원도 막 붕괴하는데. 아니야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방치해놓고 있다가. 아니야. 무슨 방치. 이 사람이 그걸 쥐고 있으니까 간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사적으로 자기 명의가 김홍걸로 돼 있는데 자기가 해결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재산인데. 당연히.
근데 자기만의 재산이라고 하긴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네. 명의는 김원걸 의원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네. 네. 그걸 김원걸 개인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역사적 유물이죠. 유산이죠. 그래서 유적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예요. 그분에게 다 네 재산을 내놔라가 아니라 네. 근데 이 사람이 소유주가 내놓고 이걸 어떻게 그럼 나한테는 얼마나 주실 거예요? 라는 딜이 들어와야 우리가 국가가 소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가가 혹은 예를 들면 이한열 기념 이한열 열사 생가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광주의 그 동구청이 네. 실제로 지금 시세대로 살 의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교육장으로 쓰려고. 그걸 공짜로 뺏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소유주에게 돈을 지불하죠. 네네. 대신 일반인들이 사는 것보다 더 줄 수는 없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시지가보다는 더 주고. 이게 아무래도 일반인에게 팔 때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어.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나는 있었다고 보는데 다만 네네. 이런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홍업 그다음에 거기 김대중 도서관에 있는 여러 어른들 네. 이거 오래 얘기한 거예요. 네.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오래 얘기해 왔는데. 김홍걸 의원이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확 팔 줄 몰랐던 건데 지금이라도 김홍걸 의원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 지금이라도 그러면 어떤 형태의 공적인 그 저 재정을 투여하고 네. 보통은 국가 그다음에 시, 구 도네이션을 일부 네.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뭐 그 우리 저 백준현 위원회에서 일부 모금을 해서 시민봉까지 해서 그러면 네. 그러면 공적 재산과 또 이런 공적 모금이 같이 이루어지면 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존해서 제대로 된 기념 공간으로 만들자는데 컨센서스가 있다면 네. 그런 공적 재원과 일부 국민 모금을 섞어서 만들고 네. 또 필요 그렇게 활용하면 될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주가 김원걸 의원으로 돼 있다가 네. 또 무슨 커피 그렇죠. 하시는 분이 갔다고 하니까 이제 설득해야 될 문제지 그렇죠. 그분의 동의 있으니까. 없이 또 우리끼리 의논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네. 무슨 정책 이슈를 만들 게 아니라 좀 차분하게 네. 설득하실 형님들과 뭐 분들 만들고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도 내가 세금 다 냈는데 그거 어떡하란 말이냐 네. 이런 게 있으니 일단 김원걸 전 의원 손은 떠난 거죠? 네. 2년 떠났어. 소유자 넘어갔으니까 네. 떠났어요. 네. 계약금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냥 잔금도 치렀다. 잔금 다 치르고 그 건물 소유 토지 소유가 다 넘어갔어요. 지금 동교동계 선배들 모여갖고 괘씸하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고 한 80억 정도는 남았겠네요 그러면? 아, 근데 거기에 부채가 이미 있었 그 저당을 잡힌 상태에서 아하. 상속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 얼마가 순이익이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는 뭐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네. 이제 저 제 궁금증 이거 이미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매입자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그 전부터 여기 별로 이렇게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김홍걸 전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서울시가 네, 이걸 이제 문화재로 서울시에 가서 그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본인 의사를 확인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예.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문화재로 문화 유산을 만들려면 50년이 넘어야 되는데 김홍걸 의원 주장입니다. 50년이 넘어야 되는데 이제 집을 두 번 정도 그 안에 개축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럼 이거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 연안이 안 차서라고 얘기했다는 게 이제 김홍걸. 아니 문화재를 만들려는 게 그렇지. 왜 문화재를 만들어요? 아, 그냥 서울시와... 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의미 있는 기념 공간으로 우리가 아니 그러면은 정발산에 있는 김대중 사전은 네. 고양시가 어떻게 매입해서 일반인들이 그거 이용할 수 있게 했냐고요. 그건 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그 김원걸 의원한테 물어볼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김원걸 의원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논외로 하고 네. 저는 그냥 가십성. 네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넘기고 지금 이후에 얘기를 하자. 김원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발언권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렇죠. 넘어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권노갑 고문이 많이 화내셨나요? 아니 근데 권노갑 고문이 안 했어요. 동교동 형님들이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딱 찍어요. 이게 네. 형님들이 근데 많이 안 계시잖아요 이제. 아니 많이 계시죠. 아, 돌아가신 분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이상하게 상도동계는 돌아가신 형님들이 많으신데 예. 동교동계는 그래도 생존하신 분이 훨씬 많아요. 그, 상도동 사저 이야기도 조금 하세요 그럼. 아니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하시고 와이스 하시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긴 하지만 또 네. 내가 또 알겠습니다. 거기 그 장남 그 네. 장남 저기 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네 하여튼 지금 이후의 이야기를 네, 지금 네. 현재 매입한 그 사람과 이제 좀 더 나눌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분이 그걸 전시관으로 네. 박물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하면
이분도 그걸 의미 있는 장소로 보존하려고 하는 의사는 분명히 확인된 거 아닙니까? 전 되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커피 그냥 이게 기사로 보면 커피 업체 대표로 돼 있던데 네. 어 그런 분이 어떻게 그걸 매입해서 그걸 유지할 생각을 했을까? 네. 그러니까 대화가 될 거다. 네네네. 네. 아니 DJ 유업 DJ 간지에서 이렇게 다들 이제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둘러보고 거기 커피 업체 뭐 자기가 정성 들인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의미 있는 거죠. 아 그럼 잘만 만들면 그럼 예. 그 앞에 입구에 그 너무 이걸 제가 아까도 하는 이야기는 예. 전당대회 앞두고 또 뭐 정치적인 뭐 그런 메시지도 않고 또 뭐 지역구는 지역구원대로 또 정치 메시지 날리고 예. 이렇게 흘러갈 거리는 아, 아니다 이 이야기라 네. 장사하지 그 이야기예요.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진심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새정치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아니 저는 뭐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 아니 뭐 아니 DJ가 네. DJ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 그러니까 노동운동가 중에서 네. 노조 활동이 그때는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네. DJ 대통령께서 이제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쉽게 말하면 정치 활동을 보장해 주는 아, 정치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그걸 풀었어요. 뭐 저기 한국 노총 출신 중에서 그, 여러 명 들어왔고 아, 그때 맞아요. 이제 노조의 정치 활동 보장 1호가 저입니다. 아, 그런 의미를 아닌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아 같이 뉴스 찾아보세요. 조한천 조성준 아 그거는 그 뒤에 아, 국회의원으로 들어온 거. 국회의원. 원조 논란 제일 갑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 아, 네. 이게 원조 논란. 이래서 이게 두 분이 같이 계셔야 되는 게 네. 만약에 혼자 계셨으면 다 그냥 우리는 끄덕끄덕 했을 건데. 아니, 이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아, 맞습니까? 아. 그럼. 네, 맞는 거예요? 저희는 잘 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선 몇 개가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뉴라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 취임식을 했어요, 또. 대통령 휴가 중에 빠른 속도로 또 임명하고 취임을 했는데. 네. 이 보훈부에서 김 관장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건국절이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라고도 했고 이분 이제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제 뭐 대한민국 광복이 언제 됐는가 하면 45년에 됐다. 뭐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다. 48년에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다. 뭐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두고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장교를 기르는 육사에 꼭 이분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를 독립기념관에 앉히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종찬이 광복회장이죠 이분이 네. 뉴라이트는 현대판 밀정이다 용산 어느 곳에 이런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그 친일파들한테 일본군보다 친일파들한테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너무 네. 정치적으로 김영석 뭐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장 임명 내정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뭐 이번에 역사 인식관 특히 현대사의 인식관에 네. 대해서 사실상 이승만 김구의 이런 지지자를 다 어우러야 대한민국이 건국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쪽 입장에서는 임정의 임정부터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적통이다. 네네네. 네, 네. 아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에 48년 공식적으로 우리가 건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진. 아니 헌법에 그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네.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이게 확연하게 입장에 차이가 있어요. 이데올로기 네. 입장에 그렇지만 요즘 가장 뭐 MZ 세대들의 현실적으로 네. 인정되는 것은 우리가 임정의 그런 임시 정부의 그런 소중한 그런 가치 그것도 존중하고 해방 이후에 공식적으로 1948년 네. 우리가 이제 미군정 통치를 네. 마치고 네. 대한민국 최초로 네. 우리가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서 그 전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갖다가 헌법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립한 정부가 네. 대한민국 정부 1948년 아닙니까? 내가 뭐 한 가지 물어볼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대로 물어볼게. 내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니, 이런 왜 얘기, 이런 얘기를 역사학자로서 네. 혹은 역사학계에서 논쟁을 한다, 논의를 한다. 네. 존중해요. 네. 네? 근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네.
노동계가 반대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을 시켜야만 하나요? 광복회,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모여있는 광복회가 반대하는 사람을 꼭 독립군 기념관장을 시켜야만 되나요? 왜 염장을 지르냐 이거야. 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독립기념관이나 광복, 여기는 그래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어를 기리는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 그분들을 숙모하는 사람들이 맡아왔던 것이 관례인데 왜 굳이 논쟁적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광복 독립운동했던 후예들 그런 사람들을 왜 자꾸 후벼파냐 이거지 마음을. 이종찬 광복 회장님은 원래 민정당 출신이에요. 보수 인사죠. 네. 그런데도 그분이 이렇게 화를 내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이게 잘한 거예요? 잘한 인사예요? 나는 이분을 옹호할 수 있어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 저 옹호하는 발언을 지금 한 거 아니었나? 아니, 한번 쓰고 얘기해. 옹호하는 발언 아니었어? 뉴라이트 뭐 이 김영석 교수 이분을 갖다가 네. 그냥 독립관 간장시킨 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는 맞지 않다는 얘기지. 아, 그건 맞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아, 반전이 있네. 아, 이렇게 아, 무조건 잘못된 거다. 아, 나도 반 잘못된 것이다. 그런 줄 알고. 아, 그러니까 아. 이분 나도 이분 좀 그 글 쓰고 이런 걸 좀 봤어요. 네. 만족스럽진 않으나. 어느 한쪽에 팽개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1919년에 임시정부의 적통도 네. 이어받고 1948년에 이 건국에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식적인 정부 수립 이것도 같이 존중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자. 아 근데 이제 건국 논란을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궁금... 사람인데 왜 궁금증은 이거예요. 그냥 뉴라이트로 뉴라이트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가는 건 안 돼. 아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이 자리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자유인데 요 자리는 그런 사람을 시키면 네, 우리 최은경 기자의 질문. 제 질문은 이거 이 네. 정부에는 뉴라이트 인사가 왜 이렇게 많이 채용이 돼 등용이 되느냐가 저는 정말 궁금한데 네. 사실 뉴라이트 논란은 2010년대에 거의 뭐 결정을 이루고 끝난 그렇죠.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이제 뉴라이트 학자들이 모여 있었던 싱크넷 운영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그 김강동 진실화해령 과거사위원회 위원장도 다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인데 이 정부에 그러면 이 어떤 그 철학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뉴라이트계 인사들인 건가? 다시 이분들을 쓰겠다고 결심을 한 지금은 건가?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정부로 규정해도 될 만큼의 뉴라이트계 인사들을 거의 요직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이제는 내가 볼 때 뉴라이트에서 백수가 없어 거의. 아하. 다 취업이 됐습니다. 아, 거의 다 100% 취업이 됐어요. 내가 그쪽 왜냐면 아. 우리 쪽 출신들이 많아서. 아, 네. 아, 다 갈려 나가. 뉴라이트는 과거 레프트였어. 아. 그래서 내가 알지. 그러니까 이제 노는 애들이 없어. 아~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취직했어. 그래서 아~ 이런 분만 백수라니까. 광고화가 됐거든요. 백수. 네. 그래서 방송 나가 윤석열 같은 조직인데 뭘 그래요? 진짜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같은 조직인데 뭘 그래? 아~ 당신 집권당 소속 그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래. 나도 집권당 때 별거 없었어. 아, 그래요? 아니, 선배님, 이거 조명 바꿨대요. 그 뉴라이트라고. 아, 뉴라이트입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반짝반짝.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정부의 철학을 뒷받침할 세력이 거기 말고는 없나? 이게 저는 항상. 나도 사실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할 때 뭐 특별한 세력 기반은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불만을 갖고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움직이신 걸로 이제 예측하고 아, 보수가 저쪽으로. 저 사람을 도와서 대통령을 만드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보면 그의 인사하신 걸 보면 우리가 아는 존경할 만한 보수 인사는 거의 안 쓰고 제가 보면 뉴라이트 인사를 먼저 쓰시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쪽이 근데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네. 누가 건의 이렇게 해석해 준 사람도 없고 정치적 아. 배경을 얘기해 준 분도 없어서 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데 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직책은 그런 분들이 많이 가 있고 그런 분들이 아니면 되게 한덕수 총리처럼 정통 관료 출신 되게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왜 이런 형태의 인사 패턴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나는 아,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할 정도로 뉴라이트 쪽하고 깊숙한 교감이 있었나? 그러게요. 이게 뭔가 철학과 이 인력 공백을 거기서 다 이제 메우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김성태 의원님 생각에는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좌우를 골고루 보는 그런 뭐 이 김행석이라는 사람 이 자체가 예.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 다 치우치지 않고 네. 뭐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역사 보고 아. 또 우리 그런 뭐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아. 그런 사람 평가가 좀 있는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렇게 권위 있는 평가 대상은 아니에요. 아. 이런 사람은 그냥 뉴라이트. 뉴라이트가 전에는 사실 운동권 아. 좀 극좌적인 에,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 그런 사람들인데 하여튼 뭐 이분도 뉴라이트로 이제 아, 이렇게 돼버렸고 취업 축하 정도에 지금 아니 아니 이분은 정통 뉴라이트는 아니죠. 아, 아니라 근데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 정통은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어 대표적인 게요? 예 하태경 아, 신지호 신지호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네. 그렇죠. 예,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네, 네. 어디로 넘어가요? 아니 뒤에 다음 이슈가 아 다음 이슈의 주인공이니 아, 바로 네네네 네. 하태경 전 의원이 보험연수원장이 됐어요. 여기 진짜 좋은 자리라고 저는 들었었고 옛날에 이제 민병두 전 의원이 여기 소리소문 없이 가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뭐 뭔가 이제 다시 또 취업하셨다니 이런 생각을 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태경 전 의원이 물리학 전공 그리고 보험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아. 이래서 비판을 좀 받고 있고 아, 실손보험 아마 가입했을 거예요. 어, 생명보험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쯤 되면 저는 아니, 거의 보험 회장이에요. 아니 경제 관련 상임위도 했어요. 아니 정무위하고 국방 국방위 이런 쪽으로 뭐, 하셨는데 물리학과 나오셨는데 국방위 얘기는 하지 말고 국방위 얘기가 보험연수원 뭔 상관이 아니 정무위는 관련이 있네. 뭐 상임위 행글 그대로 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양반은 두 개 상임위에 집중했어요. 네. 정무위 하나와 아, 국방위인데 그런데 아. 네. 정무위는 말 그대로 이 지금 현재 보험연수원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아. 소관 상임위죠. 아. 그런 상임위의 활동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보험연수원장 맡는 부분을 네. 이렇게 또 뭐 낙하산 정치인으로 또 관련 또 전공과 또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기는 네. 좀 아니 보험이 낙하산은 맞는데 네. 낙하산은 맞는데 네. 나는 이제 이런 거, 네. 내가 이거를 내가 비대위원장 할 때 그런 주장을 했어요. 네. 어차피 미국은 이런 논쟁을 안 해요. 그렇죠. 미국은 대통령 취선제고 대통령이 임명할 자리를 예를 들면 만 몇천 개 그럼 딱 정해놔서 네.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쫙 바꾸고 네. 쫙 그만둬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정치할 거면 싱크탱크로 가 있거나 학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기업으로 가거나 이게 아주 불문율이야. 우리는 그 되게 위선적인 벼슬 문화 갖고 있어요. 아. 저는 그것을 아예 공개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임기일치법 대통령이 되면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쫙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할 자리들을 명문화하고 근데 어떤 자리는 정치인이거나 뭐 캠프 있는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자리들은 좀 여야 간에 합의할 건 아니지만 되게 관례로 만들고 그 외에는 누가 간다고 그래서 낙하산이 가든 뭐 저기 뭐야 그 두더지가 올라오든 그냥 그거는 두더지가 올라오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든 밑에서 올라오든 대통령이 임명함은 네. 이건 대통령 식선제니까 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반영하기 네. 위해서 네. 또 공세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또 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엉망인 사람은 검증하되 네. 하태경 의원처럼 뭐 삼선원 하고 네. 상임 여러 번 했으면 네. 인정 전문성을 그 뭐 아, 뭐 우리 병두용도 갔었는데 우리는 병두용 보냈으면서 하태경 안 된다 말할 수가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병두용의 원죄가 크네요. 그러니까 아, 이 형 거기 왜 가지고 내가 하태경이 욕을 못하게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관료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뭐 기재부나 검감은 이제 이제 보면 공무원 자리를 좀 뺏은 거 자기네들 아. 밥그릇에 왜 하태경 정치인이 내려오냐 그 딥 기재가 있어요. 난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그 하태경 의원 정도의 그런 뭐 정치적으로도 이분은 좀 상당히 다양성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극좌도 잘 알고 거구도 잘 알고 에. 또 중도 합리성도 실용주의적 에. 정치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보험연수원 한 원장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낙하산 하태경 의원이 잘 안 된 게 너무 빠르게 불출마 선언하고 서울 올라와 이번에 총선에서 부산에서 버텼으면 네. 한 번 더 아마 한 대 큰 문제 장재원 정도 날렸으면 더 이상 못 날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라고 네, 스스로 너무 거물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낙하산이 안 펴졌어요. 네. 아니요. 아니, 그 하태경은 거물급이었지. 아, 거물급이었습니까? 부산에서 네.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정치를 포기한 게 아니고 네. 서울에 올라왔지. 성동 아니, 그러니까 중구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동 중구에서 이해원 의원하고 네.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네. 거예요. 부산에서 버텼어야 돼. 아 근데 원래 안 됐어. 보험 연수원은 뭐 하는데요? 아 보험 그 관련 그 저 보험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관련된 직원들 네. 여기 연수하는 기관이죠. 연수하는데 정치인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공무원을 왜 필요해? 연수는 아무긴 뭐하고 어쨌든 누군가를 맞는 자리야. 그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아, 정치인이 아니야. 정치인이 안 가면 뭐고 꼭 그 기획재정부나 근감원 출신들이 아, 여기는 그 자리를 가야 되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얘기할 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험 연수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수많은 보험사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직원들이든 뭐 이런 사람들을 연수시키는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보험사도 자격을 취득해야 네. 보험사 직원들이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연구기관 저희 연수원이에요. 그럼 네. 보험사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그러니까 왜, 있는 자리를 아,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네. 아니 근데 제가 짚고 싶었던 딱 이 사안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이제 우상 의원이 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하태경 의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떠돌았다. 근데 이제 재취업을 어쨌든 했다. 그때 부산에서 버텼어야 했는데 생각이 저도 똑같은데 두 번째 포인트가 그거예요. 어쨌든 미국은 이 전형적인 역관제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 싹 다 정리하고 이 자리까지는 내가 다 임명을 한다. 국정철학 같이 한 사람들이랑 간다. 그걸 허용해줬어. 네, 그렇게 하기로 그냥 합의가 사실상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 방송 정권이 바뀌었으면 내려놔야지 이제 그 얘기를 그때 아, 했단 말이에요. KBS, MBC 사장들 뭐 이런 내려놓고 사장도 나오고 방통위원장도 바꿔주는 게 당연하지.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 질문은 우리도 그럼 이걸 인정한다. 역관제로 아. 간다. 근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가는 합의가 좀 명확히 돼야 될 것 같다. 근데 방송 같은 거를 네. 계속 독립을 시키지 않고 정권이 왔다 갔다 할 때 방송은 그렇게 다루면 안 돼.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경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연수원장 재취업은 뭐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아, 그러니까 요 근래 정권에서 이제 근데 이게 진짜 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논란이 아, 권익위원장도 그랬잖아요. 그 정할 수가 있어요. 잘 되다 보면 정할 수가 네.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웠었냐면 네.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은 성향은 우리 성향이어야 되는데 네. 전문성이 있어야 돼. 아, 거기 정치인 한 번에 실제 경영 능력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진짜 그 정치인들 보내서 성적이 막 많아지면 국가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네. 잘 따져본 그런 자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실제로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보내. 대신 정치인들은 어디를 보내냐? 감사. 감사는 사실 정치인이 제일 잘해요. 아, 정치인. 따져보고. 아니 일단 눈치를 안 봐도 되고. 예. 그리고 그 기관장보다 아래가 아니잖아. 네. 정치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잘못하면 뚝 지적할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내가 보면 공공기관에 어떤 감사 이거 가면은 열심히만 하면 괜찮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네. 잘 따져 보면. 네. 기관의 성격 네. 여기 전문적인 경영력이 필요한 곳이면 뭐 성향이 같은데 캠프 출신이라도 학자나 전문성 있는 분들이 캠프에 꽤 많이 있어요. 네. 캠프 출신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캠프에 와 있는 사람이 훨씬 정직한 거야.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네.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 연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 이야기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의원. 범위가 넓어지는데 뭐라고 지금 공원위법상에 이제 정부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네. 특히 노조에서 성향 취향들 보면요 네. 가장 선호하는 자기네들 기관장 1위 후보가 정치인 출신. 아, 목소리 좀 정치인들은 쉽게 말하면 국회의 소환 상임위의 문제 해결 능력 탁월하죠. 아. 그래도 뭐 일정 부분 또 국회에서도 또 정치인들은 예약 관계 또 아. 검찰 조직 뭐 법 쪽에만 정관 요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도 이제 같은 정치인 출신들 아이고. 국민들에게 뭐 보기 싫을 정도로 싸우지만은 그래도 무슨 기관장을 맡고 가면 민주당도 일정 부분 예우도 좋은 전통이다 진짜. 네. 좋은 전통. 아니,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야. 아니야. 나 지금 처음 듣는 얘기야. 본인만 대접을 받는 거 같아. 아니 나는 대접 지금 내가 그런 자리 언제 갔어? 아니야, 김성태 의원. 내가 그렇게 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도 나는 민주당 인사들을
난 그래 도리 다 해줬어요. 잘해줬죠. 전관 예우 다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잘 받아줬지. 네. 네. 이걸 따뜻합니다.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고 네. 네? 이 이거는 기저는 기재부 근감한 이 친구들 네. 왜 있다. 지들 밖그러게 정치 내 보느냐 이게 아니,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정부 때 임기를 중단하고 나가달라고 부탁한 김은경 장관 막 처벌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전 정부 인사가 그만두지 뭐 안 그만둬도 속만 끓이고 그만두라는 소리 못 하는 거야. 다 가볼까야 되거든.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도 하고. 아니 우리 때 장관을 수사를 하고 고발을 그렇죠. 해서 실제 네. 구속도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괜히 우리 정부를 손대 갖고서 장관을 감옥 보내는 거니까 지들이 싸르고 싶은 사람도 못 잘라 지금. 지금 한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그대로 있어요. 아니야 지금 많이 그만둬. 농수산물 유통공사 AT 공사라 그러죠. 네. AT 그 김춘진 그 형님 다 됐어. 다 됐어. 지금 이제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2년 네. 4개월 됐잖아요.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임기 다 됐어. 아니, 네. 임기 지났다니까. 아니 이게 내 얘기는 아니 말을 했어요. 하루에 모르고 근데 4월 달에 임기 지난 지가 언젠데. 아, 그 자리 노리셨어요, 혹시? 아니. 아, 그건 아니죠. 여기 노조인데. 노조인데. 근데 내 얘기는 아이고, 농수산물 알라고 농수산물 잘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맞죠? 그 내 얘기는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네. 이거 임기 일치 시켜야 돼. 네. 그래서 네, 맞아. 이런 거를 불법이라고 소사했던 전 정부가 이거는 좀 반성하고 그런데 다 그 수사 중단하고 빨리 여야간에 임기 일치법 만들어서 이제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건 불행한 거예요. 아. 맞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네. 기관장들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천할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자리 비워주고 새롭게 하는 게 맞죠. 아. 근데 맞아요. 근데 그걸 법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전임 정권에서 마지막 알박기 한 인사 공공기관 두 분들 어느 누가 정치적으로 압박하지 않고 네네. 존중하면서 임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존중한 게 아니라 속 끓이면서 왜냐하면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김문경 장관 처벌했던 것처럼 처벌 받아야 되니까. 아, 네. 대표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아니, 아니 나는 근데 결론이 갔잖아. 아, 내가 비대위원장 할 때 그 임기 좀 만들자고 할 때 왜 네. 적극적으로 안 나오냐고 아, 그때 윤석열 정권 초기인데 내가 그거 도와주려고 한 건데 아, 네? 우리 정부 인사들 그 다 그만두기 하고 주머니에 손 넣으셨어요. 끄덕끄덕 격하게 끄덕. 아니 근데 저도 그 뭐 기관에 감사로 계신 분이랑 네. 있는데 임기가 한 4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 나가라고 할 것 같아서 짐을 다 싸놓고 있는데 나가란 말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끝났다. 아, 다 나를 잊은 것 같다고. 우리 정부 처벌하다가 네. 우리 정부 처벌하다가 자기도 처벌하다가 해서 못 하고 있다니까. 네. 내가 그분들한테 들었어. 저 새끼 내보내고 싶어 죽겠는데. 네. 나가라고 한 순간 녹취가 될 거고 그러면 자기도 감옥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 근데 속으로는 네. 뻔뻔하다. 어떻게 전 정권에서 임명한 놈이 아직까지 있냐 막 욕을 하더라고. 알아서 좀 나가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 니들이 먼저 감옥 보냈잖아 우리 막 내가 그랬지. 근데 이제 제가 듣다 느낀 게 역시 이제 그런 자리에 가실 수도 있는 분들이란 생각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이 토론에 아주 적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AT 이런 뭐 농산물 유통센터 좀 노리고 계신가요? 전혀 전혀 아니죠. 네. 그 이상의 보내면 그 이상의 요직을 모셔야 돼요. 그럼요. 더 큰 자리 가셔야 돼요. 원내대표까지 하셨는데. 그럼요. 그 좀. 아니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원내대표만 한 사람 그럼 뭘 해야 돼요? 갈 자리 연봉이 없어. 따끈따끈한 게 많아. 연봉이 그래도 한 1, 2억 이상은 되는 대로. 아, 보험연수원장도 2억 넘지 않나요? 2억 넘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건 법인카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만요, 이런 데는. 금융 쪽이 세지. 금융 쪽은. 그것도 바로 잡아야 돼. 네, 이렇게 다. 그것도 바로 잡아야 바로 잡아야 월급만이 나와, 기사 나와, 저 카드 나와. 공공기관 국토부 산하나, 산자부 산하는. 정치인 좋다, 1억 정치인. 1억 5천에서 2억을 넘지를 않아요. 나도 정치 좀 해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경진 씨. 노동부 장관 하실래요? 이름이 누구요? 관등 성명 대봐요. 정영진입니다. 정영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이요? 자, 그리고 영상 하나만 볼까요? 영상 있습니까? 아, 정말 잘 만든 영상, 웰메이드 영상이 있어가지고 하나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이거든요. 네. 뭐예요?
불가능해. 펜싱 선수. 무너진 민주주의. 파탄난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한민국. 아, 올림픽을 주제로 전당대회를. 저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저게? 네. CG 아니고. 네. 저 근데 진짜 정말 고관이지 않아요? 저 돈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었다고. 민주당은 당원과 함께할 때 더 강했고 국민과 함께할 때 승리했습니다. 야, 전당대회 관심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신 모양이네요. 과하다. 너무 너무 로 스포츠 채널 같습니다. 보기 좋은데. 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돈을 많이 들였다. 잘 찍었네. 네. 그만 보시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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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저런 거 안 합니까? 아 저기는 지난번 저기 저런 영상 못 찍어. 우리 전당대회 할 때 저런 거를 영상 찍었어요? 저런 거 안 찍은 것 같은데? 저런 거 안 찍은 것 같은데? 저런 거 찍을 분위기가 아니었겠죠? 대통령실에서 연초에 아주 고퀄 영상을 또 한 번 내보내가지고 아~ 저희가 여러 번 그걸 돌려봤었잖아요. 네. 아, 그 대통령실 앞서가는 네, 네, 네. 사람들과 와, 그건 정말 명작이었습니다. 그쵸, 지금도 네. 한 번씩 봅니다. 우울할 때 한 번씩 보면 네, 네,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치료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영상은 뭐 저희가 한번 구경한 네,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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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훈 네. 한 MB. 네, 한동훈 대표가 MB를 만난다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만남. 원래 자연스럽게 만나죠. 이거는 정말 한동훈 지금 현재 당대표 입장에서 정말 판단 좋은 판단인 거예요. 그동안 판단. 그동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위주로 아. 물론 대구에 가서 뭐 우리 보수의 심장부 대구에서 거기 계신 전직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사저도 방문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 많이 가지고 많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챙기고 계시다는 그런 분위기 보였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MB는 약간 소외된 우리 당에서 네. 제대로 챙기지 않는 전직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MB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통령 이후의 평가는 네. 상당히 보수 지지층에서도 아 많은 일을 하고 그래도 상당히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자신을 갖다 버리는 결심도 하는 대통령이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011년도에 그때 박근혜 비대위에게 2012년도 총선 공천권을 청와대 대통령이 그냥 나는 행사하지 않겠다. 비대위 위원장 당신이 이 공천권 전적으로 네. 행사 다 하세요. 이런 대통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흔히 말하는 과거의 친박 뿌리가 깊었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 위원장 때 공천권 행사 한번 하고 또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한번 하고 그래서 그 뿌리가 깊었던 거예요. 그런 MB에 대한 이제 네. 재조명을 우리 당에서 저는 하겠다는 그런 뭐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대표실에 그 대통령 사진은 왜 못 걸린 거예요, MB는? 아니, 그렇게 촉촉한 질문을 하시다니. 참 뭐 희한하게 뭐 그 전직 대통령 딱 그냥 몇 분만 네. 예? 박정희 대통령 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YS 딱 거기까지거든요. 세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생존해 계신 분은 잘 안 걸는 아, 수가 그래서, 있는데 예. 예. 이제는 걸어야 된다고 뭐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네. 저도 원내 대표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딱 주말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네. 좀 많이 좀 걸리죠. 아, 네. 다 걸려고 봤더니 아니, 애매하고. 국민 정서 아니 안 걸 수가 없잖아요. 제가 걸린다는 전직 거는 대통령을 다 걸려고 봤더니 걸고 애매하고 최규하고 한 거 그게 그래서 그래요. 최규하 왜 이렇게 최규하 대통령 좋아해? 최규하 대통령 강원도 대통령 걸어야 돼요. 우리 강원도 출신이에요. 네, 걸어야 돼요. 아 서운해합니다. 최신 네. 대통령 두 사람 다 강원도인가요? 아니 나는 강원도인데 서울입니다. 아, 근데 그 당에서는 그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전직 대통령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다 걸자고 하니 전두환이 걸리고 그렇다고 또 선출해서 걸자고 하니 또 그것도 애매하고 이랬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죠. 고백. 댓글에 윤보선은 왜 안 거냐. 아, 우리 당에 걸려 있어. 아 윤보선이 우리 당에 걸려 있지. 근데 그 뭐 저는 이거는 대통령 보통 이제 우리 당 대표 되면. 네.
전직 대통령들 살아계시면 살아계신데 같이 인사드리고 예. 돌아가셨으면 묘소 참배하고 이거는 되게 의례적인 네. 일이라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한동훈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는 게 뭐 한 특별한 뉴스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근데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아, 과거와의 어떤 아, 그런 인연 때문에 화해가 예, 되는 예. 건가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 근데 그렇게 말하면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아, 박근혜 맞아. 대통령도 그랬지, 이명박 대통령 그랬지. 그래서 그거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좀 난감할 수는 있어도 네. 이제 속 감정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가 만나 섰으니까. 뭐 아니, 윤석열 대통령 이미 다 만났잖아요. 아니 전 대통령 이렇게 찾아가면 무슨 얘기 주로 많이 합니까? 뭐 뻔한 얘기예요. 건강 얘기하고 건강 덥다 뭐 이런 적담들 하고 네. 뭐 중요한 얘기 거의 없어요. 없죠. 네. 거의 1%도 없습니다. 저도 연초에 MB 사제에 들렀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전혀 네. 뭐 MB가 의미 있는 이야기. 그렇죠. 건강. 아 건강. 건강하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크리스천이시니까 아, 신앙 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지요. 아. 뭐 교회 자주 주일 예배 들어갑니까? 아, 뭐 아, 주차 요원 하십니까? 뭐 이런 거. 소망교회. 동훈아, 마, 내 사진 줄게. 내랑도 셀카 찍자. 어? 내도 사진 좋아해. 뭐 다스가 누구 거라고? 에이, 얘기합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만나는 걸로 의미가 좀 있는 거니까.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 네. 그래도 살아계신 우리 전직 대통령. 이분 정도는 찾아뵙는 사진은 못 보았지만 참 쑥스럽겠네. 신문을 만약에 당시 했으면 정말 난처하겠네. 아.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나는 사실 나 옛날에 수사했던 검사나 네. 형사들 만나면 지금도 감정이 안 좋아요. 아 움찔 한다고들 또 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분도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윽박지기도 하고 뭐 맞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기분 나쁘지. 아. 그래서 그 뭐 직접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뭐 직접 그런 위해를 가하진 않았겠지만 그 전체 분위기라는 건 어떻게든 진술을 받아서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 좀 민망하다. 그러면 되게 한 나라 대통령까지 한 사람은 되게 자존심 엄청 상하거든. 피의자가 되고 또 구속되고 뭐 그런 그렇겠죠. 과정을 겪고. 그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누가요? 둘이서 만나서 웃으면 대단한 멘탈들이야. 네, 국밥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큰 사람. 자, 뭐 요 정도 오늘은 예 네. 볼까요? 네. 네. 자, 오늘은 여행 얘기로 시작해서 또 MB 한동훈 대표의 만남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왔습니다. 아, 우리 김성태 전 대표님 참 재밌습니다. 네. 내가 마지막으로 좋은 여행지 한 군데 더 얘기해. 한 시간 동안 아, 여행지 그 생각하셨군요. 아, 네, 어딘데요? 예, 마지막으로 아니, 제가 이제 네. 한때 이제 그 고려인들의 그런 게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 경로를 네. 이제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때 아. 그게 빠져 있었던 적이 있는데 네.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 키르기스탄. 네. 네. 이제 우리 대사관 개설도 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겸임 대사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 나라를 가면은 사실상 러시아 체제하에서는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이제 주변 국가였어요. 네네네. 문화도 상당히 괜찮으면서도 물가 저렴하면서 상당히 시원합니다. 아, 음식 잘 맞아요? 음식도 거의 한국 사람 입맛에. 아, 그래요? 키르기스탄. 아, 미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애매하게 씁습니다. 아니 뭐 굳이 내가 그 답변해달라면 아, 중앙아시아 여성분들은 대체로 보면 아 바로 가겠습니다. 미녀입니다. 네. 여러분들 티켓팅 합니다. 원래 이슬람 쪽에 특히 저 옛날에 페르시아 공주. 아. 페르시아 공주가 그러면. 아, 네, 미녀 토큰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궁금하지만 여기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해요.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해요. 뭐 던지면 다 받아주겠습니다. 다 받아서. 선별해서 던지겠습니다. 네. 페르시아라 이거죠. 네. 네. 키르기스탄. 씨랑 같이 가겠습니다. 아, 지금 대사 노리시냐고. 자. 네. 대사가 괜찮겠다. 대사. 누가? 너무 좋죠. 대사는 아, 요직입니까? 네. 대사도 네. 괜찮은 나라 대사는 정말 할 만해요. 어디가 국가에도 기여하고 네. 4개국 제외하면 어디가 좋아요?
주민대사 주민대사 본인들 뭐 언어 이 능력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 없는 데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일이 없으면 또 그 대사인데 국가로 일을 해야지. 네. 어디 두 분 여행 유튜버 하시려고 네. 대사한 거 아니죠? 손 잡고 여행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